축구하다가 심심해진 통퉁이와 비실이 진구를 불러내서 공으로 진구를 맞출 계획을 세우는데요. 불쌍한 진구는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나갑니다. 진구는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는데 진구가 오는 걸 보고 진구를 향해 공을 차는 통퉁이. 공은 빠른 속도로 진구 앞을 지나쳐서 옆집 창문을 깨뜨려 버리고 말죠. 아이들은 너가 맞았으면 창문이 안 깨졌을 거라며 이걸 진구 탓으로 돌리고 결국 진구는 엄청나게 혼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도라에몽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도구를 꺼내는데 이걸 쓴 뒤 10초 이내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으면 물고문을 당하는 도구입니다. 그때 진구 엄마가 현관문 닫고 다니라는 잔소리를 진구에게 하는데 그건 도라에몽이 그런 거라고 거짓말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어이가 없어서 진구에게 자백모자를 씌우고 진구는 도망쳐보지만 시간이 지나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숨쉬기도 힘든지 몸부림치다가 겨우 자백하는 진구. 진구가 자백하자 물은 멈추지만 그 후에도 숨쉬기 힘든지 콜록거리죠. 그 후 비실이 만나서 물고문으로 참 교육 시전하는데 비실이는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퉁퉁이도 결국은 유리창 깬 건 자신이라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미래에서도 특급 범죄자들에게나 쓰는 도구인 건 아닐까요? 꼴찌는 분하다며 아직 날씨가 추운데 셔츠만 입고 운동하자는 퉁퉁이. 도라에몽은 그러면 감기 걸릴 게 뻔하다며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 도구로 진구를 찍자 사진 한 장이 나오고 이불 속에 사진을 넣자 진구는 따뜻함을 느끼죠. 진구가 어디에 있던 진구 주변은 사진과 같은 환경이 된다는데요. 아이들은 추워서 벌벌 떨지만 진구 혼자 멀쩡합니다.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 훈련은 중지되고 아이들은 다 돌아가는데 그때 엄마는 이불 세탁을 맡기고 이불 사이에 있던 진구 사진은 떨어져 버리죠.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추위를 느끼는 진구. 도라에몽을 부르며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 보지만 도라에몽은 없고 방에서 자신의 사진이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옷을 껴입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추위는 가시질 않죠. 도라에몽의 여벌 주머니를 발견하고 기껏 한다는 생각이 어디로든 문을 써서 이슬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뒤늦게 온 도라에몽은 사진이 사라진 걸 알게 되고 사진을 찾아서 따뜻하게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합니다. 사진을 찾는 도중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을 밟자 고통을 느끼는 진구. 또 사진이 차에 치이자 진구도 똑같이 차에 치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빨리 사진을 찾지 못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데 그때 불 속으로 들어가는 진구의 사진. 그러자 진구는 엄청난 열기를 느끼게 되고 불에 댄 것 같다며 뜨겁다고 소리 지릅니다. 도라에몽이 사진을 발견해서 진구를 구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도라에몽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진구는 산채로 불타 죽었겠네요. 퉁퉁이랑 비실이한테 맞고 들어와서 우는 진구.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그 둘을 혼낼 수 있는 도구를 달라고 하고 마음 약한 도라에몽은 챔피언 글러브를 꺼내줍니다. 글러브 끼고 퉁퉁이를 때려주는 진구. 후련해진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도구를 반납하고 다시 놀러 나가지만 도구가 없다는 걸 안 아이들에게 다시 얻어 터지고 말죠. 도라에몽은 그런 진구가 불쌍하다며 최악의 도구를 꺼내는데 이 가스를 어떤 물체든지 뿌리고 나서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불린 사람이 그곳에 스스로 머리를 갖다 박고 전용 마이크를 사용하면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불러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후 밖으로 나와서 진구는 단단한 콘크리트 전봇대에 가스를 뿌리고 전용 마이크로 퉁퉁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참 떨어진 공터에서 엄청난 속도로 전봇대를 향해 끌려가더니 그대로 머리를 갖다 박고 비실이도 이름이 불려 마찬가지로 머리를 갖다 박습니다. 퉁퉁이나 비실이의 다리가 바닥에 붙어있지 않고 공중에 떠있는 걸 보면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서 머리를 박은 것 같은데요. 그 후 마음에 들지 않은 강아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응징하고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죠.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마이크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증거 하나 안 남기고 철저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도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